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왜 꼬마들에게 가장 먼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그건 거짓말을 가르치는 걸 수도 있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떻게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말을 하고 달리기 경주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좋은 질문, 옳은 질문을 해야지 올바른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화라는 형식을 빌려서 근면과 성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이 우화를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 벌판을 찾아 헤맨다면 바보 중에 바보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자녀들에게 들려주지 않게 되고, 어린 자녀들은 근면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소중한 덕목들을 배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 이것은 과연 믿을 만한 기록일까요? 태초에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했다면 오늘도 아직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의 기록인데 어떻게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것일까요? 그죠? 만약에 이 창세기를 설화라고 한다면 절대화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회유와 비판과 공격은 역사 이래로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 밖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축자 영감서를 신봉하는 보수주의자들과 성서는 편집된 것이다, 또 그리고 JEDP 문서설, 뭐 여러 가지 그 흐름을 통해서 함께 합쳐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그 공방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계속됩니다. 기독교 안팎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만들어진 신, 예수는 없다는 책까지 출판되었습니다. 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은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견지해야 하는 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지면서 읽기를 지향하고 빠지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빠지면서 읽기라고 하는 말은 서울대 조동일 교수가 주장한 것인데, 따지면서 읽기는 책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읽는 방법이고, 빠지면서 읽기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면서 읽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빠지면서 읽어야 하는데 가장 따지면서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일단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묵상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바탕 안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빠지되 철저히 빠지면서 읽어야 하나님의 그 은총,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성경은 아주 다양한 문학 장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대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서술도 있고,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의 자기의 해석도 있고, 우화도 있고 설화도 있고 시도 있고 여러 가지 문학 장르들이 합해져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또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그 표현법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반드시 분명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은 창세기 역사를 6천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6천년이야? 우주의 역사는 대충 요즘에 130억 년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6천년이라고 주장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 같다고 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창조했으니까 6 곱하기 1000 해갖고 6천년이라는 것입니다.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의 그 내용들이 사실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천년은 하루 같다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사랑은 사과라고 하면은 그 첫사랑이 사과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에게 천년은 하루 같다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6천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 등 다양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반드시 찾아야 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종교와 착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알레고리적이라는 해석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가 이미 강도 만난 사람을 갖다가 구해주고 그때 먹인 포도주가 못하는 둥, 성수래는 둥, 그 다음에 여관으로 데려가서 동전 둔입을 주죠. 그 동전 둔입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둥, 그때 맡긴 여관은 교회라는 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서 설명하는 것이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듯이 반대로 성경에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만을 찾아내는 것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영적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찾아내고 내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과 합쳐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서 마침내는 하나님과 합일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본질이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창세기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냐 하는 논쟁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레민시는 모세오경이라 그래서 모세가 쓴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또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던 창조설화를 채용하여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확하냐 그러면 창세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그 당시에 있던 고대 근동 지방의 창조 설화를 채용하여서 이 창세기를 쓴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 자체를 저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 빠지면서 읽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렇게 쓰여 있던 저렇게 쓰여 있던 간에 일단 모두 다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내고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도를 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러한 논쟁들은 마치 문 앞에서 들어가지는 않고 그 앞에서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쓴 것이든 바벨론 포로기의 바벨론 창조설화를 토대로 쓴 것이든 간에 창세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상 이 창세기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논쟁을 멈추고 일단 문을 열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욥이 있죠. 욥기에 나오는 욥. 욥이 실제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허구적인 인물일까요? 제가 어떤 성경 공부 시간에 욥기라고 하는 것은 문학 작품이다. 전기가 아니다. 어떤 사람의 그 생애를 기록한 그런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이다. 그러므로 욥은 실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벌떼처럼 반발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런 것입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막 이렇게 논쟁을 하고 그다음에 의심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김훈이가 쓴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것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소설 형식으로 쓴 것입니다. 그죠? 욥기도 마찬가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거기에 그 시대에 살았다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고, 만약에 살지 않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에 기록되었으면은 그것이 문학 작품이든 아니면은 예언을 받아서 쓴 것이든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찾아보겠다는 그러한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계, 은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의 내용을 저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다양한 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이것은 빛입니다. 저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다양한 색깔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설교입니다. 선명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프리즘이 커야 합니다. 그죠? 요만하면은 빛이 요만큼밖에 안 나오겠죠. 그 프리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묵상하고 독서하고 열심히 그 풍성하게 자기 자신을 지정의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프리즘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탁하면은 빛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관리를 통해서 그 프리즘을 크고 깨끗한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프리즘을 통해서 정말로 다양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의 목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삶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정의,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다음에 깨끗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크고 투명한 프리즘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과해서 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롱한 그 신비함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 5절의 내용은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4절에서 5절 내용은 다릅니다. 그죠?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좀 전문적인 설명을 합니다. 학자들은 JEDP 문서설 등의 학설로 그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혼합된 것으로 봅니다. P계열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P계열의 신학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계열의 신학자들인데 이들은 창세기 1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2장은 제2계열의 신학자들이 썼다고 봅니다. 제2계열의 신학자는 다윗 왕조 시대의 궁중 신학자들을 말하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땅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 부대이고 인간은 그 중심점을 이루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라고 하는 것도 창조라고 하는 것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인간의 창조를 여러 다양한 각도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네 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죠? 예. 왜 그 네 가지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그 쓴 사람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릅니다. 조금씩. 그것을 보고 이 기록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시청 앞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추산 몇 명, 개최 측 주장 몇 명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계적인 사람 존재들이라 같은 사건을 봐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므로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 다른 기록들은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은 서로 다른 면들을 이렇게 조망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사각형이죠. 위에서 보면 원이죠. 이것을 컵의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전후 좌우로 돌려가면서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서로 다른 기록들은 성경의 오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넘어서서 하나님의 다양한 면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인 열왕기와 역대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열왕기도 역대기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틀리고 어떤 것이 맞다가 아니라 그 두 기록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역사를 보다 더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시간과 순서나 연대의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성경 자체가 틀린 것이나 조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도록 허락하신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들의 개성과 관점을 존중하셨습니다. 각자의 프리즘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66개의 방으로 구성된 왕궁과 같다. 그런데 어느 방을 들어가도 거기에는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어떤 성경학자가 그렇게 한 말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수준과 여러 다양한 면들이 서로 다른 면들이 많습니다. 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것도 각자의 수준이나 또는 그 취향, 개성에 맞도록, 그런데 목표는 뭐예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의 이 다양한 서술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깊고 폭넓게 깨달아 알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보시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큰 스케일로 천지창조를 그리고 있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미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채소도 나지 아니하고 초목도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귀 아프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내 노력 없이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내 노력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청함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자,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셨는데 아직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땅을 지을 사람이 없으므로 숲과 들에는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고 안개만이 자욱하게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멈춰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초의 사람의 이야기, 이름은 뭐예요? 아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할때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명사이자 보통 명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땅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에레츠와 아다마입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에레츠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 아다마로 쓰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다마는 인간인 아담의 경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땅을 의미합니다. 아다마의 흙으로 아담인 사람을 지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아다마를 경작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꼬마 때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객기를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넘어갔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땅은 아담아, 그 아담아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아를 경작하게 하셨다는 그 내용이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하시고 할 때 이때 에레츠를 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할 때는 아담아입니다. 여러분, 이 에르츠와 아담아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상상이 가십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죄가에 의해서
그 땅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땅을 똑같이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그 땅을 팔아서 도박으로 탕진해 버렸고, 둘째 아들은 그 받은 땅을 열심히 경작하고 훌륭한 좋은 농장으로 만들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준 땅은 에레츠가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각각 분배받은 그 땅은 아다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내가 어떻게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받은 게 없고 모자란 거 투성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시간과 생명을 주셨고, 다음 대충 8, 90년의 생애를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슷한 시간과 생명, 그런데 그 삶의 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재능과 기회를 주지 아니하셨냐고 원망하면서 그 귀한 생명과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많은 곤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면서 그 자기의 생애를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은 그 시간과 생명의 질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LH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파니 크로스비는 무려 8천여 곡의 찬송가를 작곡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우리 상훈 지휘자와 비슷합니다. 그죠? 지금 80곡만 했을 뿐이지. 네. 근데 이 화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실명하게 됩니다. 의료사고였습니다. 근데 화니 크로스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담당 의사에게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었으며 보지 못함으로 오히려 더욱 민감한 청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실명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실명의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를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가진 것까지도 보지 못하게 하지만 감사와 찬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자는 다 빼앗기겠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겠다는, 예, 그런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담아를 잘 경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아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 중에 최고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친구이자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사랑의 최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 창세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 지방의 창조 신화인 이누마 엘리시를 차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누마 엘리시에서는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그러면 신의 심부름꾼으로 표현됩니다. 신이 우리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 자기의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누마 엘리시를 차용해서 창세기를 썼지만 인간을 최고 사랑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교도, 회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모두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다 그 최고 신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교마다 각각 분쟁이 있고 막 피튀기가 싸우고 있습니다. 각각에는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다음, 왜 기독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본질을 드러내고 잘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고대근동 지방의 설화를 채용해서 그건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했으되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를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화를 쓴 사람은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잡신들의 심구름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설화를 차용하여 썼지만 아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므로 종이나 일꾼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으로 이렇게 일꾼으로 창조하셨다면은 자유 의지는 가장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네, 로봇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서울대 교수인데 아주 엄한 분입니다. 그 박찬욱 감독 아버지, 예,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그 보통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그 엄격하신 분인데 어느 날 입이 헤벌어져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게 웬일인가 했더니 가슴에는 있잖아요, 얄궂게 그린 꽃이 있어요. 자기 손주가 유치원에 가서 처음으로 할아버지한테 준 그 꽃이라고 해서 오려 갖고 와서는 그거 달고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아주 전형적인 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각자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각자 나름의 최고의 영광을,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개성으로 각자 나름의 최고 아름다운 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는 노예나 종들과는 전혀 다른 신분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과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권한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지만 청지기는 종들 가운데서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권한을 가진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올바른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올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올바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탈락입니다. 그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인의 뜻을 가장 올바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의 마음으로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다마를 경작하는, 에레츠를 풍성한 아다마로 경작해야 할 때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길까지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마약 재활 프로그램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재활원의 이름이 제네시스입니다. 창세기라는 뜻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여서 새 삶으로 창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름인데 이 마약 중독자들을 4주 동안 수용하면서 치료합니다. 제가 한 일은 동양인 중에 거기에 들어간 사람 통역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일을 했는데 이 4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쁜 습관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을 내 의해서 4주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아무리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철저한 헌신에 의해서 4주면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새 신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설교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입니다. 언제 할아버지 때 그림은 그리기 시작해서 미국의 유명한 화가가 된 사람의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은퇴 후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전을 여러 번 낸 그런 새 신자가 지난주에 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다시금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차근차근 이렇게 나아갈 때 4주면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에레츠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경작할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강이 발원하여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넘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내가 받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땅을 경작할 때 백배의 결실을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도 누리고도 남는 풍성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받은 그것을 풍성한 아담아로 만드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